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갓겜 하나 물어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미스터건 케첩에서 나온 신짜 게임인데요, 저 이거 잠깐 해봤는데요, 약간 라이더의 일 약간 칵테일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이지 바로 한번 가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레이어 하는 방식이에요. 자, 조준해서 빠세. 자, 이렇게 적들을 잡아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는 방식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스가 등장합니다. 보스가 나오면 그냥 때려 잡으면 돼요. 그리고 헤드샷도 존재합니다. 헤드샷을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헤드샷! 어우! 보스를 한번 깰 때마다 약간 한 번에 쉬는 타임이 생겨요. 뭐 총 같은 것도 꽤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럼 미스터건 오늘 쫙쫙쫙쫙 레벨업 해봅시다. 자, 이렇게 조준을 해서 하얀 부분, 머리 부분을 맞추면은 점수가 두 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준을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헤드샷 좋았고, 헤드샷 두 방, 나이스, 세 방, 네 방. 자, 다음 버스 레드 바이퍼입니다. 뭘 봐 임마. 작살. 아하, 하하. 5일차에 이 스나이퍼를 주네요. 오케이. 아,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해볼게요. 2점이에요. 그대로 짝살 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스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뿅 뿅, 헤드샷, 마 스키니필. 어, 얘는 매그넘을 들고 있는 보스네요. 총 쏘기 전에 그냥 짝살 내버리면 됩니다. 오! 어, 이게 약간 스테이지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세 마리를 다 잡으면, 오, 우지다, 우지 나와라, 우지 떠라, 우지, 우지, 우. 아, 한 번 더 돌릴게요. 총 얻어야지. 제발 떠라. 오케이. 요번에 우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지는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와, 연발로 쏘네요. 간다, 간다, 야. 아, 우지의 단점을 알았습니다. 우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짧아서 거리가 길면은 맞추기가 썩 쉽진 않네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레벨이 있는데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집중해서 점수 올려봅시다. 빠바밤. 아, 근데 우지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별로. 따라라. 이게 아우, 총알이 제 맘대로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다다다. 오케이, 뭐 별거 아니구만. 오, 지금 최고 기록 180점. 나이스 합니다. 오, 야, 위험했다. 이거는 우지라서 살았다. 어이구, 한 발 방금도 위험했죠. 따다다다. 아, 아, 210점. 일단은 다음 보스까지 깬 다음에 다음 총을 한번 손에 얻어봅시다. 뚜루루. 오케이. 이게 거리가 멀면은 우지 같은 경우 맞추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보상 얻어봅시다. 이번에는 오, M16? 이거 무조건 얻어야 돼. 무조건 얻어. 제발 줘. 광고 한 번 더, 광고 한 번 더. 제발, 제발 M16 나와라. 아, 그래도 250원이 모였으니까요, 랜덤 총을 한번 뽑아볼게요. 제발 좋은 거 하나만 나와라. 멋진 거 하나만 나에게 줘. 어, 스카우트? 저격총인가요? 데미지가 5?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저격총답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기네. 그러네. 이거 봐요. 우와, 각도가 우지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요? 빡! 아, 근데 확실히 우지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 발 빠세이. 헤드샷 맞추기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총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빵! 오, 태극감 나쁘지 않은데? 조준마 죽어 임마. 너도. 아, 이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발사,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이게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은 계속 헤드샷 맞추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맛이 쏠쏠할 것 같은데 바로 뚝배기 터져버렸어요.
이게 고득점을 위해서는 헤드샷을 노려야 되긴 하는데 대신에 헤드샷 노리다가 삑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케이, 헤드샷이 확실히 짭짤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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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빠르게 올라왔다 이번 판. 정확히 머리로, 정확히 한 번 더 머리로다가, 아, 머리. 와, 데미지 뭐야. 자, 최고 기록 가봅시다. 최고 기록 간다! 아! 예, 부활해야 돼, 이거는. 부활 한번 하자. 자, 부활했고요. 330점. 느낌 괜찮다. 파세이! 파세이! 자, 다음 보스. 데저트 이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헤드샷. 헤드샷! 한 번 더! 자, 좋아, 좋아. 자, 394점. 아, 좋다, 좋다. 역시, 머리가 큰 애들은 헤드샷을 맞추기가 좀 수월해요. 미스터 5! 오케이. 죽어, 임마! 와우! 오! 와, 헤드샷 뿐만 오졌다. 자, 넘버 3 컴플리트. 이번엔 네, 보스 네 마리 잡았네요. 자, 이번에 무슨 총 줄 거냐? 어, 빈티지? 빈티지? 돈, 아, 돈 말고요. 총 주세요, 총. 자, 일단 574점이에요, 무려. 오케이. 여기 어이없게 죽을 순 없고. 집중해서 갑니다. 뿅. 뿅. 안전하게 헤드샷 노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헤드샷 노리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게 더 손해에요. 헤드샷을... 아, 이거 거리 멀다. 와, 이번에 조금 멀다. 그래요, 이게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각도 계산 잘해야 돼요. 샥 샥. 오케이, 헤드샷을 깔끔했다. 보스도 나왔네요. 아, 보스도 이번에 좀 거리가 긴데? 이거 스나이퍼니까 이렇게 그나마 맞추기 쉽지. 우지 같은 거였으면 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739점. 페이스 좋아요. 안전하게 맞춘다는 마인드로다가! 아! 어, 컨티뉴 떴다. 오케이. 내가 지옥에서 돌아와 있다, 임마. 한 방에 노린다. 아오, 오케이. 어, 이거 안 죽었어? 짜자, 임마! 자, 783점. 자, 보스. 몸빵이 좀 단단하다, 이번에. 아, 각도가 조금 애매한데. 오케이, 맞췄어요. 빵. 역시 헤드샷 데미지 강력합니다. 빵. 클리어. 천점 넘자. 점점 넘습니다. 오케이. 어, 아, 근데 이게 보스를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은 계속 부활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점수 쌓기는 수월할 것 같은데요? 1000점은 넘어야지. 여유없게 이렇게. 오케이, 1000점도 넘겼습니다. 좋아요. 헤드샷도 드시고요. 잘 가시고요. 빠. 아, 이걸 욕심이.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총을 한 번 더 뽑아봅시다. 260원 제발. 저는 AK나 뭐 M240도 있네요. M240은 뭐 진짜 따발총으로 다다다닥 나가려나? 갑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얘는 뭐야? 오, 얘도 총알이 세 발이나 나가네요? 한번 써볼게요. 아, 우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짱. 자, 바로 버스 나오고요. 빠바밤. 빠바밤. 빠라바릉. 죽어, 임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케찹에서 나온 신작 미스터건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이렇게 총질이랑 총기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맛이 굉장히 쏠쏠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갓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